네, 안녕하세요. 타짱입니다. 오늘 얘기는 조금 심도 있는 얘기고 제가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 타일 쪽에 대해서 이제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올리다가 보니까 그 댓글도 그렇고 이제 뭐 메일도 그렇고 오는 게좀 되는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참 난감하고 저도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참 고민을 하다가 이번 영상을 한번 제가 찍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우선은 오늘 이야기는 타이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 보면은 지금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뭐 타일 시공자가 돈 많이 버네, 뭐 타일을 하다가 중간에 뭐 포기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기술자 사장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그분들이 보조를 구하지 않는지. 그러니까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타일 일이 굉장히 배우고 싶은데 어디 들이댈 데도 없고 학원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주변 연결을 해가지고 하고 싶은데 참 어려울 거예요, 아마 생각보다는. 어떤 분은 저희 가게 오셔가지고 가게 입구까지 몇 번을 왔대요. 근데 안에 손님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못 들어오다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뭐 음료수 한 박스를 사들고 와서, 저랑 나이 또래가 비슷한 것 같은데 진짜 제가 미안할 정도로 무슨 죄진 사람도 아닌데 다리 모으고 손 이렇게 탁 모아가지고 타일을 배우고 싶은데 아는 데가 도저히 없어가지고 실례를 무릅쓰고 몇번 찾아왔다 못 들어왔다가 오늘은 용기를 내서 한번 들어와 봤다고, 이런 분도 계시고, 물론 그분은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아는 타일 시공팀에 지금 넣어줘서 한몇 개월째 일은 하고 계세요. 뭐 그런 분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신데, 연락이 올 때마다 제가 일일이 다 연결시켜 드릴 순 없고, 그렇다고 연결을 못 시켜 드리자니 마음이 참 이게 애잔하기도 하고 뭐라고 참 그런 게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의지는 제가 잘 알겠는데, 우선 이걸 먼저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배우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그 시공자들이 보조를 안 키우는지. 제가 여러 시공자들과 얘기를 하다가 그 이유를 이제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정리가 좀 돼가지고 이번 영상을 한번 찍게 됐어요. 이 얘기는 제가 기술자분들과 얘기를 많이 나눠보고, 그래서 보조를 안 키운다, 그분들이 안 키우는 이유를 알고 그걸 알면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우선을 보면은 기술자들이 보조를 구하는 이유는 가장 간단해요. 이건 팩트예요, 팩트. 뭐냐면은 얘기를 다 들어보니 보조를 일을 가리킨 다음에 기술자 사장님들이 좀 편하게 보조한테 일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보조는 뭐 기공이 아니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금액을 다 받을 순 없잖아요. 그럼 제가 뭐 전에 유튜브 찍은 거 보니까 어떤 분이 뭐 똥떼 먹는다 그런데,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아직까지는. 결론을 얘기하면은 보조를 키워서 자신이 돈도 벌려고 하고 일도 편하려고 하는 게 팩트인 건 맞아요. 자,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왜 타일을 배우기가 힘들고 그 라인을 찾기가 어려울까요? 우선 제 생각에는 가족이 아니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공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를 데려다 놓고 밥 먹여줘야 되고, 기술 가르쳐줘야 되고, 자기가 일하는 시간을 쪼개서 할애를 해야 되고, 지금 세상의 시국이 시국인 만큼 최저 일당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한 달에 180만 원은 줘야 돼요. 자, 우선 기술자 입장에서 대변을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공이라면은 다음에 추후에 보조를 통해서 돈도 벌고 일도 편하게 한다는 가정하에 이거를 감당하고 보조를 키우실 자신이 있는지 먼저 묻고 싶다고 합니다. 키우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해서 가르칠 이유가 있다고 칩시다. 쳐서 그 기술을 이제 가르쳤어. 가르쳐서 보조가 3년 정도 있어서 이제 기공이 됐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처음에 생각한 대로 3년 동안 시간도 투자했고, 돈도 투자했고, 기술도 가르치고, 다 했어요. 그 상태에서 3년을 가르쳤는데,
이제 물론 그렇게 가리켜서 같이 쿵짝쿵짝해서 오래도록 가면은 그거는 보조 기술자도 원하는 방법이고 우리 기술자 사장님도 원하는 제일 좋은 그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도 물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막상 보조가 기술자가 되면은 그때는 돈을 안 볼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3년 동안 하면서 월급도 계속 오르고 돈도 많이 주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기술자가 되면은 이제 짜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짜지는 경우가. 이 짜지면은 이제 만약에 짜졌다 쳐. 짜지면은 그 보조 기술자가 이제 기공이 돼서 나가가지고 그냥 자신이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하면 그나마 낫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이제 막 갓 나갔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 이 라인을 어디부터 뚫으냐면은 그동안 일했던 사람들, 인테리어 업자, 타일 가게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인건비를 좀 저렴하게 해줄 테니 일을 달라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3년 동안 일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돈 주고 우리가 나쁜 일을 하고 하면은 몸 주고 마음 주고 떠나버린 거야. 그렇게 가버렸는데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는 자기 거래처를 뺏어가는 거밖에 없네. 본인이 만약에 기술자라고 생각을 해서 기공을 가리켰는데 그렇게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보조 기술자를 키울 자신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거를 다 감당을 하고 키울 수 있을까요? 만약에 가족이 아니면 굳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이 얘기를 기술자 사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놓고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보조 기술자는 라인이 뚫기 힘들다. 왜? 기공들이 보조를 키우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키워봤자 본인들에게 득으로 돌아올 게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잘 가는 케이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기공들이 보조를 안 키우는 이유는 다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운이 좋으신 분들은 주변에 이제 뭐 아버지 아는 사람들 아니면은 진짜 저희 가게 와가지고 얼굴 들이대 가지고 하는 경우, 타일 가게를 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 오는 사람들을 그거 다 연결해 줄 수도 없고 그렇게 기공을 다 연결해 주면은 제가 보면은 10명에 여지까지 보면은 8명, 7명, 8명은 다 못 버티고 그만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연결을 시켜줘도 잘해야 똔똔이고 연결시켜주면 대부분 저한테 전화와서 이 사람은 이래서 그만뒀네, 저 사람은 저... 그럼 저도 욕먹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참 연결시켜주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이 타일계통에서 오래 일한 사람으로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좀 밝게 얘기할 수 없는 이유도 그거예요. 되게 마음이 짠해. 기술이 좋다고는 하지만 그 라인을 들어가기가 힘들고 학원을 들어가서 기술은 배웠는데 정작 오야지 쪽으로 가가지고 일을 배울 기회가 쉽지가 않고 인터넷 보면은 무수하게 많아요. 정말 열심히 배우고 싶습니다. 가르쳐만 주면은 진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짠하고 진짜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막 이렇게 올라오고 막 그래서 연결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잘해서 배우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고 배웠다고 하더라도 이게 배신을 때리고 나가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배워가지고 하고 싶다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그 여파가 다 오는 것 같아요. 참 뭐 제가 이것도 참 결론을 내릴 순 없는데 이제 타일을 배우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안쓰럽기도 하고 그 배우려고 그러는 그 마음도 알겠고 이 기술자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자니 그 사람 말도 틀린 건 아니고 제가 중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참 여러분들이 이게 쉽지가 않은 이유가 왜 그런지 제가 이 얘기를 알려주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제가 찍게 됐어요. 이 영상을 올리고 나면은
제가 한 건 아닌데 아마 저한테 욕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저는 중간에서 기술자는 이렇고 배우고 싶은 사람은 이렇다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고, 제 얘기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기술자 사장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배우고 싶은 사람들 얘기도 이런저런 많이 들어봐서 제가 제 마음을 담아서 이 중간자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래서 타일 쪽에 일 배우기가 상당히 어렵겠구나 이 정도로만 아시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셔서 본인이 어떤 라인을 통해서라도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만약에 기공한테 들어가서 보조로 이제 일을 배우게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공의 입장을 좀 헤아려서 그분도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사업자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시간과 돈과 이런 걸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입장에 서서 내가 진짜 무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정도 기술이 됐을 때는 정말 배신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오래도록 하는 그런 기술자로 거듭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사실 안 되는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왜 어렵고 시작이 왜 힘든지 요 정도는 알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타짱은 여러분을 무조건 응원해요. 기술자분들은 이미 다 이렇게 그 쌓아져 있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보시는 기술자분들도 이왕이면 우리 이제 자라나는 새싹, 이제 타일을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본인이 좀 고생스럽더라도 한번 가르쳐보는 건 어떨까, 저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봤어요. 물론 초보자들도 그 기술자와 연줄이 닿게 되면은 진짜 배신하지 말고 그분들과 오래 했으면 좋겠다. 기술자와 초보자들 합심해서 다들 잘 되는 그날까지 타짱은 여러분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기술자분들과 타일을 배우고 싶은 초보자분들 마음껏 토론하는 장을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